세계 속의 중심 사찰을 위한 천일기도 자비도량 건립불사를 위한 충남 부여 금성산하 연각사 회계 불일 큰 스님과 신도회에서 주최하고 부여 불교 사암연합회 부여 군청 문화관광과 부여 경찰서 부여 소방서 정심회 청년회 부여 자원봉사회 성종사 부여군 치사랑 봉사단 그리고 BTN 불교 TV에서 후원하는 제1의 부여군 관내 어르신 500분을 초청 효 잔치 한마당을 봉행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머루 달에 요즘 손목의 자선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에 지도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대제전 성공 기원과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및 이번에 천안함 장병들이 전사했기 때문에 극락왕생을 발언한 범동 타종을 거행하겠습니다. 날씨가 뜨거운 관계로 모두 앉은 자리에서 합장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종은 연각사 주지이신 불일 큰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극락왕생을 발언한 28번의 합창단이 준비하는 동안 자리하신 내빈 스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여불교사암연합회 고문이시며 쌀바위 미암사 주지이신 만청 큰 스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임천 대조사 주지스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란사 주지 관행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왕사 주지스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족평화통일 자문협의회 부여군 협의회 회장이십니다. 김종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500분의 우리 부여군 노인들을 초청했는데 지금 아직 도착 안 하셨죠? 타임이 노인대학교가 강의가 끝나면은 이쪽으로 이제 또 오시게 돼 있어가지고 좀 자리 뒤에 빈 자리가 있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반야심경 공덕이 반야마라니 따심경 반자대모사 김신
시세 수상행시 사리자 시제 포공상 불생 불멸 불고정 부정불감시고 동중후생 우수상행시 보안이 비설실의 무색성양미 좁고 무한대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 무무명 대지문호사용 문호사진 무고진 불도무지영 무주이무소도 보리살타의 단야 아라린 따구신 무가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법단을 향해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 나눔 실천 동상회. 제 1회 부여군 관내 어르신 500분 초청 쇼 잔치 한마당입니다. 순국 선열 그리고 천안함 장병들의 전사자들과 함께 묵념이 있겠습니다. 금강 왕생을 바라는 무상계를 음성공양원입니다. 일어서서 삼배회로 올립니다만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냥 앉은 채로 합장하시고 삼배회 올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소상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잉태하여 온 세상에 탄생되는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계절이 맞이하여 백제불교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부여, 백제불교의 중심지인 이곳에 스님의 원력으로 세계 속의 중심사찰을 건립하기 위한 천일기도 자비도량 건립불사를 위해 수행정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오신 내외 귀분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에 도움을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부여군청과 경찰서 소방관 내 관계자 출연진 모든 분과 봉사하시는 치사
시사랑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본 행사에 두루 큰 힘을 내어 도움을 주신 전 부여군 불교신학동 신도연합회의 회장 지내시고 여러 사회봉태단체의 중역을 맡으시고 활동하시는 임중일 거사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어르신을 모시게 된 것은 스님과의 과거 전생으로부터 깊은 인연 속에 맺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인연 없이 만날 수 없고 인연 없이 볼 수 없고 인연 없이 들을 수 없고 감로법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 깜짝할 사이에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에 잠깐 왔다 가는 삶의 삶 속에 한바탕 살다 가는 것이 그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리를 우리가 알아차릴 때 이 세상의 무상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리석은 마음으로 상을 내려 놓고 우리 것, 남이 것, 우리 종단, 남이 종단, 우리 절, 남이 절, 우리 부처님, 우리 스님 하면 남이 부처님이 되고 남의 스님이 되고 그런 것입니까? 이 모든 상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정한 참나를 발견하고 자신의 참부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처다운 생각으로 부처다운 행을 행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부처이고 제가 부처인 되는 셈이지요. 분별 없는 생각과 집착 없는 생각이 모두 다 떠나면 모든 본래가 사라지고 망상이 떠나면 비로소 해탈을 열게 되며 그러므로 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성불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모든 부여 군민 어르신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효잔치 한마당 행사에 한 분 한 분 모두가 깊은 만남으로 시간이 되어 이어지길 바라며 언제나 가정과 일터에 화목한 번영이 이루어지시고 지역사회 경제발전이 이바지할 수 있는 도움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과 세계 인류 평화에 이루는 등불이 되길 염원하며 아무쪼록 행사 일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격려사에는 부여불교 사암연합회 고문이시면서 쌀바위 미암사 주지신 만총 큰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연각사 주지님께서 부여 관내에 계신 그 모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 점심 식사라도 번뜩하게 한번 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좋은 자리에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태조사 주지 스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고란사 주지 스님도 계시고 또 조왕사 주지 스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민족 통일 부여군 회장님 이종식 회장님께서 또 오셨고 많은 내빈들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불교 신문과 불교 테레비에서 이 행사를 테레비와 신문에 보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 아까 사회 보시던 분은 여러분들이 테레비에서 많이 보시던 머루와 달에 한때는 우리나라 가요계를 주름잡던 가수입니다.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뜻에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니까 이번 6.2 지방선거 때를 운동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고 지금 그 자유선진당 부여
일지구에 군의원으로 후보로 나오신 저기 이대현 씨가 저기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분은 요즘 저 보기 드문 그 인물로서 아주 훌륭하다고 전에부터 많은 부여 뿐이 아니라 인근에 각 여러 곳에 봉사 활동을 참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대현 씨 이름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계에서는 준재보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양반은 나는 버리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밥도 지어주고 옷도 지어주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듯이 예를 든다면은 이곳은 보니까 종교가 각양각색인 그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 종교를 믿는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이 이 두 분이 이 손을 잡고 점심 때가 돼가지고 지옥을 갔대. 지옥을 가보니까 마침 그때 둘이 같이 간 시간이 점심 때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지옥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밥을 아주 진수성찬히 차려놨는데 밥 먹는 수저와 젓갈이 아주 1m 50 정도 아주 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저 가지고 밥을 퍼서 내 입으로 넣으니까 입이 안 들어가요. 다 헛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수성찬을 보고 밥을 퍼서 내 입으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저가 길어서 내 입으로 안 들어가고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배고픕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면할 수가 없고 또 부처님과 예수님이 손을 잡고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옆에 문을 하나 열으면 극락입니다. 천당. 천당을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같은 점심때라 보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점심 먹기 위해서. 거기도 역시 점심 먹기 위해서 갖다 놓은 수저와 젓갈이 한 2m쯤 길어요. 그래서 그 수저로 톡 퍼서 내 입으로 넣으니까 거기도 안 들어가. 내 입으로 안 들어가. 다 흐트러지지. 그래서 다시 한번 푹 퍼가지고 내 앞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배불리 먹었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한테 이로움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연각사 우리 주지 부리스님께서는 부역관내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비록 밥 한 끼를 배불리 하기 위해서 내는 그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야말로 바로 부처이고 보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 자리는 아주 너무나도 훌륭한 자리고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여러 여기에 오려고 마음까지 먹었던 그런 분들까지도 앞으로 많은 발전과 모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만천 큰스님께서는 부여 불교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현재 쌀바위 미암사 주지시면서 대각종 종종으로 주석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축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여 불교 통합 신도회 회장이신 원공 박철신 거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점심 공양 시간이 다 됐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저는 부여 불교 통합 신도회장 원공 박철신입니다. 존경하는 연각사 회주 불일 큰스님을 모시고 뜻깊은 그 어르신 초청 효잔치 한마당에서 불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부처님의 자비 공덕이 한량 없습니다. 불교란 무엇입니까? 불교란 세상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 그 이치대로 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왜 불교를 믿어야 할까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꿈속의 꿈입니다. 다만 꿈이 길다 보니 꿈꿀 때는 꿈이 꿈인 줄 모르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현실이 꿈인 줄 알고 깨어나면 좋으련만 죽음이 닥쳐야만 이 세상이 꿈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지식의 세계에서 벗어나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생사가 없는 그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본래 없었는데 연기의 인연에 의해 잠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세월이 지나면 곧 지수화풍이 본래 자리로 흩어질 텐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잠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장구경 나왔거나 소풍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해가 서산에 떨어질 때가 되면 다시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없음을 느끼고 싶다면 떨어지는 꽃잎과 하나 되고 억울해도 말하지 말며 따져 물을 말이 있어도 벙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위바위보처럼 물고 물리는 게 인생이니까 옳다고 해도 옳은 것이 없고 그러다고 해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중생의 인생이란 술에 취해 살다가 꿈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부자와 가난한 자, 이성과 본능, 옳고 그름이 서로 반목하지 않습니다. 착함과 악함은 그 뿌리가 똑같은 마음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며 밟아 죽이는 생명체는 무릇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음의 법은 어느 한쪽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매년 피고 지는 왕벚꽃나무, 연녹, 진녹, 오색단풍을 번갈아 갈아입는 나무들, 화려한 꽃이 자태를 뽐내지도 않고 떨어지는 낙엽이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그저 꽃잎과 나뭇잎일 뿐입니다. 생각이나 아르마리도 없고 인위적으로 지어냄도 없는 이처럼 오고 이처럼 가는 것이 도의 근본이니 깨치고 나면 나와 우주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노자께서는 배움은 배울수록 날로 일거리가 늘어나고 돈은 닦을수록 날로 일거리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 오묘한 이치를 알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이 올바른 길로 가시도록 제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무사람들은 불교를 효사상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불교에서는 자신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모두를 자신이 부모처럼 아끼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더 넓고 깊은 자비행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목련존자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련존자의 어머니 청재 부인은 살아있을 때 살생과 산부를 비방한 죄로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있는 부모와 과거 7대의 부모를 위해 7월 보름날 밥과 여러가지 음식, 과일 등으로 제를 지내고 그 음식으로 시방의 대덕스님들을 공양하라. 그러면 모든 조상들이 구원을 받아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부처님이 가르침대로 여법하게 제도를 올렸습니다. 이 공덕으로 청재 부인은 물론 함께 지옥에 있던 무대중들이 모두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란분절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보살이 닦아야 할 육바라밀 중 첫 번째 보시공덕이 이처럼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주상 보시를 잊지 마시고 연각사 불사에 많은 동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뜻깊은 휴잔치 한마당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각사 회주 불일 큰 스님이 자비행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과 불자 여러분이 만세 무강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맛있게 점심 드시고 공양 드시고 즐거운 날 되십시오. 부여불교 통합신도회장 원공 박철신 합장. 네, 지금 그 선거철이라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근데 잠시만, 예, 어머니 잠시만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예. 아, 우리 합창단들 앞에 좀 쭉 나와주시고. 우리 연각사에 해주신 불일 큰스님 행장을 조금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홍성은 산해가로 연이됐습니다. 연각사 불일 큰스님께서는 세계 속의 중심 사찰 건립불사를 위한 천일기도 자비도량 연각사 법단 연등의 일곱성이 그리고 극락전 아미타 부처님 미간 백호상의 쉬운 다섯성이 우단바라 꽃이 방광되어서 전국의 언론 및 방송을 통해서 알려져서 지금 전국의 많은 불자들이 연각사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전설의 꽃 우단바라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비합니다. 국남지 연꽃축제가 작년에 7번째였고 백제문화제가 쉬운 55회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법당에 연등의 7송이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미간 백호 앞에 55송이가 이렇게 폈습니다. 그래서 불일 큰스님께서는 이 현상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시절 인연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연각사에서는 넉넉한 절 살림살이 하는 것이 아니지만 넘치지 않게 부족함이 없이 정도를 가라는 부처님의 인도를 알고 법당 내 쌀과 국수, 과일 등이 들어오면 큰스님께서는 늘 지역 양로원과 보육원 그리고 청소년 가장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10년째 선정에 들어 10년 전에 선정에 들어서 대각을 이루시고 종교 불교 중생 교화를 위해서 걸망을 메고 전국 각지를 돌며 만행에 들어서 자비 도량을 찾던 중 이곳 금성산 아래 중림사지가 백제불교의 시발제라는 곳에서 불법을 펼치시라 서원하시고 50년이 넘은 초가집을 연각사라 명명하시고 만행하시면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차별 없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법을 전하면서 때론 탁발을 하며 소위 경전들을 구입하시어 걸망 속에 가득 담아 근기에 맞는 불자님들에게 경전을 나눠주며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거린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이 가서 도와주시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게 사주시고 때론 역전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보살피시며 부처님의 자비 실천을 해오시면 금년에도 자비의 나눔 쌀 20kg 108포대와 속옷 108벌을 부여군 16개 면내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 노인분들께 베푸시고 또한 IT 참사 기금을 탁발 행사를 해서 모으셔서 많은 분들의 선봉자가 되어 자비 실천을 하시고 계십니다. 불일 큰스님께서는 각 지역 사회단체인 청소년 선도활동과 요양원, 보육원, 독거 노인들을 보살피며 교도소 재수자를 위한 법문과 종교단체와 각 기업 단체 초청 법문을 받고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며 법륜을 왕성하게 펼치시며 부처님의 자비 실천을 몸소 행하시며 청소년 보교사업과 복지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계십니다. 불일 큰스님께서는 출가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상고보리 하와중생을 그대로 실천해 오시며 안으로는 끊임없는 정진과 밖으로는 복지 포교원력을 세워 힘없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포대 화상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부모 온중령을 천부를 찍어서 지난번 이곳 부여 분민에게 나눠드렸고 오늘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공양을 대접하는 일도 부모 온중령에 의해서 하시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포대화상 불일 큰스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연기군 송림사 합창단 음성 공양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어머님들 이제 일어나서 공양하러 가실 거야. 이제 요 노래 끝나면 힘드시면 앉아 계시고 사홍서원 그리고 산해가를 이어서 봉창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1회 부여군 관내 어르신 500분 초청 효잔치 한 마당 1부를 마치고 2부는 점심 공양을 하시고 난 후에 이 자리에서 축하 공연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어르신들 가지 마시고 가셔서 떡과 과일 그리고 국수 많이 접수시고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2부에 흥겨운 미녀잔치 그리고 다수님들께서 오셔서 같이 축하 공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3부 축원은 이따가 낙산사 범종이 도착하면 타종을 하면서 불일 큰스님께서 삼보 축원을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형이 이거 저기 있는 거 같아. 아, 이거 뭐 형이 뭐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쓰면 안 어울려? 누가 쓰면 안 어울려?
똑같은데 하나 있긴 해. 똑같은데.